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일부터 5박 7일간 유럽 출장길에 오릅니다.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중재국들이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휴전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일단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라파에 대한 공습을 멈추고 인질 석방에 합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노예주인 남편 아내를 쓴 한국계 미국인 우일현 작가가 미국 최대 권위를 가진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노예주인 남편 아내는 1848년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탈출한 노예 부부 이야기를 다룬 논픽션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비는 오후 들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부터 잦아들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이 예년 이맘때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